오늘은 또 뭘 합니까? 며칠 전에 블리핑님 생일이셨잖아요. 맞아요, 지난주 생일 브이로그 찍으셨다고 저한테 편집하는 영상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냥 하체 운동하는 영상이었는데. 아, 사람들이 뭐 제 브이로그 안 좋아하니까 운동만 했죠. 영상 준비했으니까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상황이 되시면은 진짜 바벨로 발 마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발이 우리가 많이 좀 뭉쳐있는 근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발을 풀고 하면은 진짜 운동이 잘 됩니다. 특히 지면을 누르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거는 확실히 이 발을 잘 풀어주면 운동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하체가 무너지신 분들은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이번 사이클은 희망으로는 180kg 또는 190kg까지 올라가 보기를 희망하면서 하머스 워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레그 데드리프트 슬링레그에서 하는데 오른발을 잘 못해요. 제가 오른발을 위태위태하게 하죠. 그래도 진짜 많이 나아진 거예요. 아니 근데 슬링레그 올라가서 하는 거 쉬운 네. 서 있기 자체가 힘들어요. 서 있기만 해도 발이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발목의 기능이 좋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발목 재활 운동으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워밍업에 쓰기에 너무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그냥 사실 데드리프트, 여기서 스쿼트 다 할 수 있으니까 해보고 그날 어디가 뻣뻣하면 어디 좀 더 하고 아니면은 잘 풀렸으면 그냥 바로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죠. 저 제 몸을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블리 스쿼트를 하죠. 약간 원판 들고 스쿼트 하면은 조금 더 깊게 앉을 수 있어서 가동성 향상이 되게 좋습니다. 맞아요. 네. 첫 번째는 확실히 부상 예방에 있고요. 저는 부상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걸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조 운동들을 미리 그냥 해버리는 거죠. 잘 안 하는 운동들, 대퇴 직근 운동 뭐 이런 거 사실 안 하거든요. 코어 운동 이런 거 운동 끝나면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게 운동 전에 미리 해주면은 내가 할 운동에서 내 몸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하자면 선피로를 하고 하는 거예요. 기능성 운동들을 선피로 운동으로 좀 데드리프트. 하고. 데드리프트 시작합니다. 사실 이날 저녁부터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생일이라고 이제 와이프가 밥을 막 차려주고 해서 또 제가 그 만든 사람의 정성을 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 지금은 배가 볼록해가지고 사실 이날 그래서 씹힌 지가 잘 안 됐어요. 배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네. 쇼츠에 데드 셋업 방법을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거랑 완전 다르시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제가 하는 셋업 버전은 이제 위에서 셋업을 하고 내려가는 건데 조금 초보자들 하기에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한데 저는 이 방법을 왜 하냐, 우리가 서 있을 때 호흡을 들이마실 수 있는 양과 힙힌지를 하고 있을 때 들이마실 수 있는 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섰을 때 호흡을 더 많이 들이마신 다음에 완전 브레이싱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일어나면은 주저함이 없어지고 에너지 낭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폭발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어서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셋업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만 있으면. 아까우스 네. 원래 이렇게 허벅지가 가벼운 무게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무거워졌을 때도 빨리 못 올라오거든요. 보통은 제가 워밍업을 70, 120, 170 이런 순으로 가요. 이거를 뭐 거의 한 5분 안에 17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초반에 빨리 이렇게 세게 누르는 연습을 안 해놓으면 170대 약간 그냥 70 누르는 것처럼 누르면 안 들리거든요. 70을 누를 때 170을 누르는 것처럼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눌러야지만 170을 순식간에 올라갔을 때 똑같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빡! 일단 180으로 5개 하고 너무 쉬우면은 190 올라가고 적절했다 싶으면은 멈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요. 180을 갈지 190을 갈지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날의 컨디션을 보고 그날 이제 무게를 결정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스트렝스 구간은 RP 스케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지난 사이클에 내가 얼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 이거 이상은 하자라는 그 좀 목표의식이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스쿼트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스쿼트는 한 170에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기분이 좋아가지고 180으로 좀 했어요. 185개 했는데 그래서 이날에 배가 블럭해가지고 사실 오늘 피로도 관리가 무겁더라고요. 원래는 한 190 갈 생각이었는데 80 또는 네, 180으로 안전빵으로 가합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180 했고 무게 한 10kg만 낮춰서 다시 2세트 더 하도록 이때 솔직히 막 엄청 무겁진 않았는데
그냥 RP7의 스케일을 지키고 싶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하고 그만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190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어요. 데드리프트 마지막 세트 갑니다. 그래요. 자세가 당연히 일단 코어가 중요한 게 맞는 것 같고 힙힌지를 더 강하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그 벤치프레스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후인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힙힌지도 힙힌지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를 한 거죠. 좀 어려워지는데 골반의 회전도 더 잘 일어나야 되고 햄스트링의 길이도 더 길어나야 되고 복잡한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힙힌지라는 게 더 강하게 걸려 있으면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코어가 무너지지 않고 다리로 뽑게끔 수밖에 없게끔 돼요. 그래서 어차피 다리로 뽑던가 아니면 못 뽑던가지 허리가 말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힙힌지를 강하게 걸어놓으면. 그래서 그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힙힌지를 더 강하게 박아놓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싱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데드리프트를 만드는 시퀀스 셋업 순서를 의미하는 거. 그 순서에서 이 힙힌지를 잡는 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은 이제 다리로 안 밀리면 허리가 굽어서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들어가서 들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애초에 그렇게 못 들어가게끔 힙힌지를 엄청 강하게 잡고 들기 때문에 다리로 못 밀면 그냥 못 드는 거고 그냥 끝인 거죠. 저는 더 이상 뭔가 타협이 안 되는 거죠. 한대 똑같게 보면은 한 네 편 정도 시리즈로 쭈루룩 있거든요. 이제 끝났고 스쿼트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데드리프트 이렇게 첫 운동 끝나고 나면은 하체가 이제 많이 털려있는 상태로 스쿼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지 스쿼트가 꽤 힘들어요. 하체가 정말 많이 털려있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시체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역도화를 안 신습니다. 역도화를 안 신고 스쿼트를 하는데 요거 또한 되게 뭔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 그냥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준 역도화에 되게 많이 의지했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견착이 더 안정적이에요. 저는 신체 구조상 로우바랑 하이바랑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몸이에요. 엄청 엉덩이를 많이 빼고 상체를 완전 숙여서 앉는 스타일이 아니라 둘 다 상체를 세워서 앉는 건데 더 바벨을 강하게 내 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포지션에 제가 있기 때문에 상체가 더 단단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로우바를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랫풀다운을 당겼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당긴 거고 로우바는 여기까지 당긴 거라서 내 등이 더 많이 수축해 있어요. 네, 등의 수축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상체가 더 단단해져 있어요. 그래서 로우바를 하면은 상체가 무너진다는 느낌이 잘 안 나요. 좀. 네. 아직 이렇게 더러워요, 근데. 뭐 탄마가루를 쓰다 보니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지 스쿼트의 무게는 160kg고요. 3세트 3개씩 갈 겁니다. 스트렝스 호간이라서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로우바 스쿼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로우바 스쿼트에서 가장 도움되었던 걸 조금 얘기해드려보자면 견착을 하는 그러니까 상체의 그 가동성을 늘리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바벨을 상체에 얹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바벨을 잡아당기고 있어야 하는데 내 상체의 모빌리티들이 가동성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가 바벨을 더 잘 잡아당기더라고요. 상체가 너무 단단해져서 지금은 스쿼트 하면은 상체가 너무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견착 모빌리티를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게 궁금하면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보겠습니다. 깔끔깔끔 스쿼트 자세 연습을 진짜 많이 하죠. 첫 세트를 하셨다가 네. 정지를 하신 거예요? 정지를 했죠. 그런 거죠. 정지를 안 하면 약간 쿵짝 이런 느낌이고 정지를 하면 윽악 이런 느낌이고 사실은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좀 짧게 하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정지를 막 1초에서 2초에서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1, 2초 이렇게 쉰다는 개념으로 하시는지 정지 스쿼트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밑에서 정지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깊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쿼트가 무작정 쭈그리고 앉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갈 포지션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나 멈출 거야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정확하게 멈출 거고 이 멈춘 다음에 힘을 최대 출력을 내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지 스쿼트는 그 순위 스쿼트 할 때 주저앉아 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바벨을 자기가 컨트롤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해야 할 훈련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해야. 없다는 거 그리고 무릎 고대가 저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서 아니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아 무릎 고대가 너무 세요. 너무 세가지고 다리 피가 안 나. 오늘도
스쿼트 하다가 벗어야 되는데 잘못 벗어가지고 안 벗겨지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손이 막 다 터져가지고. 확실히 네, 이 무릎 보호대가 스트렝스용으로 좋긴 하네요. 약간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무릎 보호대를 끼면 이제 제 생각에는 니랩은 간지가 안 돼요. 보호대의 느낌이 아니고 장비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니슬리브까지는 보호대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니랩은 중량을 위한 장비의 느낌이어서. 니랩이 근데 훨씬 세거든요. 훨씬 세요. 니랩은 아예 무릎이 안 구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가면 진짜 스쿼트 중량 많이 올라갑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난이겠죠. 제 삶에 있어서 운동이 진짜 우선순위거든요. 정말 높은 위치에 있지만 모든 우선순위에 최고 0순위가 제 아내이기 때문에 제 아내와 한 약속을 저는 절대 어기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서 6시까지 집에 가야 되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약간 이제 와이프가 이제 생일이라고 영화를 보고 저녁을 예약을 해놨어요. 중간에 살짝 틈이 빈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가도 괜찮겠냐 해가지고 바로 뛰어온 거예요. 바로 뛰어와가지고 다행히 여기 옷이 제 옷이 운동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운동을 후다다다다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스쿼트도 3분씩 쉬어야 되는데 이날은 2분만 쉬었고 되게 짧게 짧게 했습니다. 결국에 힙스러스는 이날은 못했고 그 다음날인가? 토요일날인가? 뭐 금요일날 했거든요. 힙스러스는 안 했기 때문에 이래서 했습니다. 일단 힙스러스를 제끼고 운동을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힙스를 하고 아니면 내일 힙스해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하다가 시간 모자라면은 그 못한 종목들 있죠? 다음날 좀 더 해도 괜찮아요. 일주일 전체의 볼륨을 개선하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루 조금 했으면 하루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빨리 하고 와야 됩니다. 끝! 힙스러스는 결국 못했어요. 지금 딱 5시 반이거든요. 안녕. 아, 스트렝스 화이팅!